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요 취미분들입니다. 자, 봄 날씨가 따뜻하게, 이렇게 모과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길어져서 잎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순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가지가 길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짧게 하기 위하여 순짓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순짓기라고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순짓기라고 합니다. 가위로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끝을 더 길지 못하게 이게 잘라줍니다. 더 길게 놔야 될 것은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고요. 길어서는 안될 그런 가지는 끝을 이렇게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 여기는 가지가 하나, 한 자리에서 두 개가 났습니다. 잘안 보이죠? 옆으로 하나 나고, 하나는 위로 보고 났습니다. 근데 옆으로 난 가지는 그냥 두고,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간 상냥지는 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라 하늘 봉양이죠. 필요가 없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안쪽에 이렇게 가지가 난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가지가 많이 길었습니다. 새로 난 순이고요. 새로 난 순이고, 자, 요것은 한두 마디 좀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안쪽에 조금씩 난 가지들은 아예 정리를 시킵니다. 이런 가지들은 필요가 없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지도 필요가 없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둔 가지는 그대로 키우겠습니다. 여기다 보면 안쪽에 붙은 가지, 아, 이런 가지는 하늘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안 보이죠? 이 가지도 필요가 없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안쪽에 있는 가지라서 제거를 시킵니다.
안쪽까지는 정리를 합니다. 이 가지도 더 길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끝만 자르겠습니다. 아, 이 가지도 자, 이 정도로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도 끝만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 가지가 위로 보고 있는 가지입니다. 위로 보고 있는 가지를 정리를 시킵니다. 여기도 위로 보고 가지, 위로 보고 있는 가지입니다. 여기도 잘라주고요. 아, 여기도. 위로 보고 있는 가지입니다. 여기도 끝만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끝만 잘라주겠습니다. 여기도 끝만 자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두고 또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가면서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과나무가요, 삽목을 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여기 몽둥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싹이 조그만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여기 상처가 아물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이 상처가 다 아물어지면은 이 모양이 맨드림하게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